오늘부터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50대 이하는 선별진료소나 정부가 지정한 동네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기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이 동네병원이 재택치료 업무도 맡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동네병원의 역할이 커지게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병원들이 많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의원. 이 의원은 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합니다. 접수를 하고 뭐 검사하러 왔다. 체온 측정 후에 저희가 안내를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 진료실 3개 중 1개를 검사 대기 장소로 바꿔 일반 환자들과 접촉을 막습니다. 검사 준비가 되면 의사가 가서 장갑을 갖춘 다음에 검사를 하고 각종 폐기물을 여기다 이제 두고 환자는 조용히 밖으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아예 밖에 나가서 대기를 검사 후엔 진료실을 환기하고 입었던 방역복을 폐기합니다. 동네 병 의원들은 재택치료자들의 원격 진료에도 참여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치명률이 0.15%로 낮게 나타난 만큼 이제 일반 질병처럼 지역 병 의원들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지정한 각 지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391곳에 더해 추가로 전국에서 병 의원 1,004곳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준비가 끝난 곳은 343곳에 불과합니다. 동네 병의원 상당수는 아직도 재택치료자 관리 배정이나 환자 이송 체계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배정이나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코로나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